시간은 속고 거푸짐에다가 미러키를 해가지고 나온 지금 작품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 이걸 좀 이제 나온 것들 정리 좀 하고 다시 한 명을 더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요. 나왔습니다. 거의 다시 해야 된다고 보죠. 네, 거의 다시 해야 된다고. 완벽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시 손을 대서 완성형으로 가는 것. 또 얼굴이나 어떤 다른 부분들도 변형도 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어떻게 이 모자상을 좀 더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를 오늘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삐져나온 부분들을 물로 정리해서 비를 이렇게 보여주고 해주면 좋죠. 그런데 비어있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물을 좀 적셔가지고 흙을 채워주고 나온 부분은 좀 깎아서 들어간 부분은 밀어 이어서 이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잘 나온 겁니다. 잘 누른다 해도 이렇게 잘 안 들어가가지고 물 좀 칠해 넣어가지고 지금 작업해 놓은 지가 3일 째 됐죠. 지난 금요일날 금요일이나 목요일 오늘이 4일째인가요? 그래서 제가 좀 덜 마르게끔 석고에다가 지금 씌워놨어요. 비닐을 씌워놔서 대충 뜯어내는 겁니다. 대충 많이 뜯어낼 일 아니고 대충 나와 있는 부분들은 좀 잘라내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채워 넣는 그런 지금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만 긁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많이 축소된, 지금 마르면서 좀 축소가 좀 됐거든요. 여기에서 더 축소가 이제 되겠죠? 마르면서. 이 작품은 이제 파내는 작업은 별로 안 하겠죠. 그렇지만 또 때로는 좀 두꺼운 부분들은 파내기도 합니다. 물
칠해놓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말랑말랑해졌기 때문에 지금 밀어넣는 작업을 이제 해주고 있거든요.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좀 다른 작품으로 아마 변하지 않을까. 이 거푸집 역할은 어떤 이 모자상 겉형만 파내고 조형하고 이 형태만 지금 안 하고 거치지 않고 바로 4인 가족상을 할 겁니다. 이용해서요. 아들 둘. 정확하게 뭘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거해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넣는다는 그런 작업이에요, 지금은. 이 작업들은 면 작업은 안 하고요. 기존에 해왔던 좀더
비사실적인 작품으로 해나갈 겁니다. Thank you.